안녕하세요, 파란만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요, 맥스틸에서 출시한 G610K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G610K RGB V2 제품이고요, 흑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가 43,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 제품은요, 가격 대비 나름 괜찮은 스펙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풀 배열에 오템의 방진축이 장착됐고요,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데요, 참고로 동일한 오템의 스위치로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ABS 이중사출 키캡에 RGB LED가 장착됐고요, 비키 타입의 스텝 컬처 2 방식, 그리고 패브릭 소재 케이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동시입력과 함께 폴링레이트 100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징의 그레이 색상과 키캡의 블랙 색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비키 타입이다 보니까요, 상판 재질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겉표면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보시면 상당히 매끄럽게 되어 있고요, 하우징의 강성은 나름 우수한 편입니다. 커서 위편에는요, 맥스틸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요, LED 표시등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판은요, 상판과 다르게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퀄리티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겉표면을 보시면요, 생각보다 지문이 쉽게 묻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도 이 제품은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캡 리무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고무 패킹은요, 각 모서리 부분에 총 4개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높이 조절 단자는 1단으로 되어 있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나름 우수한 편입니다. 높이 조절 단자의 고무 패킹 역시 퀄리티는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케이블을 좌우 중앙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요, 별도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키캡은 ABS 재질의 이중사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LED가 투과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키캡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뭐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키캡의 높이는요, OEM 프로파일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F배열의 키를 보시면요, 멀티미디어 단축키가 각인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스위치는요, 내구성이 강화된 오템의 방진축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LED가 투과될 수 있도록 투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흑축이다 보니까요, 색상은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스테빌라이저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윤활 처리는 되어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계식 키보드의 가장 중요한 타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타건을 해보니까요, 높은 키압과 반발력으로요, 흑축 특유의 이 타건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아무래도 체리축이나 카일 박스축에 비해서는 쫀득거리는 느낌은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키압이 높고 단순히 반발력만 있을 뿐 타건할 때 어떤 매력 포인트는 조금 덜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 높은 키압과 반발력이 오히려 오테미 축에서 나타나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마찰을 일으키는 그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고요, 아쉽게도 스테빌라이저에서는 철심 소리 문제가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거는요, 이 제품 흡음재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통울림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맥스틸에서 출시한 G610K V2 제품은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나름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화려한 RGB LED와 오태뮤 방진축, 그리고 축 교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디언 커버로 구매를 하시면요, 클래식형 키보드로 변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